할렐루야. 복된 신년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다려서 사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2022년 또 허락하신 이 새해 정말 우리도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해피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22절로 32절까지 보고 36절로 39절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매 마음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합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미가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의 예언 등을 듣고 정말 그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오늘 드디어 7,80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 이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로부터 40일 후에 어린 아기 예수는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모세율법대로 정결례식을 치우기 위해 다시 말하면 유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치러야 했던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 후 40일 만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천년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첫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결례식을 드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꼭 정결례식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간의 의견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거 첫 번째 이유는 율법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물을 예수님이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이 비둘기 한 쌍과 집부들기 두 마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제물을 많이 드릴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부유하신 데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을까? 그리고 가난한 자와 같이 제물을 드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역설의 진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 자신도 친히 이렇게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공생애 기간 동안 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왔으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가난하게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부요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그 주님은 가난하게 되심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기대임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풍성한 삶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자부심 어솔리티를 가지고 또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정결례식을 드리기 위해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부모에 이끌려 찾아온 아기 예수를 첫 번째 25절로 35절에 보면은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율법학자 시므온이 먼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여러분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을 갖춘 존경받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의 아버지가 할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유명한 율법학자 할렐은 당시에 최고의 어떤 신분이 라반이라고 하는 자리인데요. 라반은 7명밖에 없었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고 바로 이 할렐은 그 율법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당연히 세습적으로 율법학교를 운영했고 세습하여 운영했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기득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전문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왜 메시아를 대망했느냐 간절히 기다렸느냐 장차 그 메시아가 오면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이 위로받고 해방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메시아 주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결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렸더니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찾아오신 시므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그가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그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기를 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입니다. 이 교훈은 에브리바디 올 모든 만민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이라고 구원의 빛이라고 모든 전 인류를 향해 비치는 구원의 빛인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므온을 본받아 우리도 나도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영광의 빛 복음을 굿뉴스를 증거하는 2022년 복된 한 해 목적 있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셀 지파 반유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매우 늙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스라엘은 당시 풍습이 15 아니면 16살 정도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결혼해서 7년을 살았으니까 22세 살쯤 되었을 때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던지 아마 그의 삶을 헌신에 성전에 맡겨버리고 성전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결국 여자 선지자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때 나이가 짐작하여 106살쯤 되었을 때 불행한 삶을 살던 이 안나가 그 불행을 헌신의 삶으로 바꿔서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바로 가장 불행한 삶을 기도와 금식으로 외롭고 힘든 인생에 채웠을 때 전하이 복에 축복이 되고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삶, 우리의 답답한 삶에 거기에 기도와 금식으로 헌신으로 안나처럼 우리가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2000년 이후에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주님만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불행 끝 행복 시작에 복된 승리의 건강한 삶이 2022년에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그 불행한 삶을 채웠던 안나와 같은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셀 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셀 지파는 신명기 33장 여러분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로 아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두 부인으로부터 먼저 언니였던 레아의 하녀가 실바인데 레아가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게 되자 그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낳았던 두 아들이 갓과 여덟 번째 아셀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은 25절에 보면은 형제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다. 강한 성과 같은 집을 얻은 자다. 심지어 그는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이 죽어가며 유언으로 남겼던 아셀 지파에게 한 축복은 밭이 발이 기름에 잠기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이 아셀 지파는 말 그대로 정말로 그 몸종이었던 어떤 실바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늘 내가 형제들의 기쁨으로 살겠다. 남을 해피하게 하고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소원하며 살았기 때문에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야곱으로부터도 받게 되고 이런 축복이 늘 이 아셀 지파는 기름진 옥토에서 농사를 짓는 축복된 삶을 이후에 그 후손들이, 지파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에서는 믿음의 영웅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들과 늘 더불어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옥토와 평화로운 삶, 늘 햇빛만 비치는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좋은 축복된 환경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래서 아셀지파 중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기에 어쩌면은 그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안나는 그 불행을 기도와 금식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맡겼더니,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정말로 유복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율법학자의 그런 위치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만난 이 시몬, 반면에 극과 극의 불행한 삶을 살면서 정말로 그 불행을 오직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삶으로 헌신했던 안나 선지자, 역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 우리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나 성공적인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우리를 또한 주인공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2022년도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맞이했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만 만난다면, 예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축복으로, 윤택하고 기름진 건강한 삶으로 2022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일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사업장에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2022년이 2021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기름지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여 만났던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고 그 주님과 손잡고 삶으로 2022년에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물된 돈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 속에 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이 축복에 아버지 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예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후에 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사모했던 주님을 800년 후에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보며,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2022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해, 병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구촌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